기도드립시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믿고 가겠사오니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순종하셔서 성경대로 십자가 저주받고 무덤에 묻혔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가셨나이다. 이제 이번엔 우리 차례인데 사도들이 다 주님을 따라갔고 이제 우리 선지자들이 또 다시 연 시대에 큰 선지자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작은 채 계시로 꿀같이 먹고 배가 써도 따라오라고 명령했사오니 끝까지 갈 수 있는 남은 야곱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사야에게 큰 구원을 예언하시고 이제 이루어질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 구절구절 읽고 들으며 따라가되 인간은 할 수 없고 성령님이 감화 감동 주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러 보냈는데 성령을 외면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기록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3일만 죽을 수 있는 산순교의 걸음을 걷게 이 시간 말씀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7장입니다. 4절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느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의 꼭대기에 실과 이 삼계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사오계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종말의 희극입니다. 즐겁습니다. 예? 희극이요. 근데 3절까지는 비극이요. 그럼 3절까지 붙어갈래요? 4절 넘어갈래요? 답은 잘하시네. 답은 잘하셔. 그런데 숫자가 적어요. 2, 3개, 4, 5개. 선구자가. 그럼 창세기 49장에 하나님이 작정할 때에 영을 잡는 지파는 유다지파다. 그런데 유다지파는 원수의 목을 잡았다. 유다지파에 있는 사람은 원수를 이겨요. 예? 자, 다윗이 무슨 지파요? 유다지파. 물맷돌로 누구 잡았어요? 골리앗 잡았다. 아버지도 몰랐어요. 형들도 몰라요. 사울왕도 몰라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하나님이 보낸 종은 사람 안 봅니다. 예? 사람 안 봐요. 그러면 마지막 총독이 스룹바벨이에요. 그 다윗의 물맷돌이 스가랴 4장 7절에 스룹바벨 머리돌이에요. 창세기 딱 보면요. 벌써 종말 나와요. 계시록 7장에 임마된 자들. 이니 머리돌이요. 용 잡는 철장 것의 말씀. 예? 그래서 다윗이가 사람 보지 않고 사람의 멸시천대 받아도 하나님 위에서 명령 내리시니까 물맷돌 들고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골리앗 잡았죠. 그 우리의 것을 미리 보여준, 우리가 할 것을 미리 3000년 전에 보여준 것이요. 다윗은 군인이 아니요. 아버지 심부름꾼이요. 그 성님들 면회 갔다니까. 네? 면회 갈 때, 건포도 하고 미스카로 싸가지고 가서 아버지가 궁금해. 아들 셋이 전쟁 갔는데 소식이 없어. 그때는 왜 소식 없어요? 뭐가 없어가지고?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소식 안 오는 거예요. 응? 요즘 같으면 뭐, 요즘 군인들은요, 전방에서 집에 계속 핸드폰으로 소식 전해요. 그럼 부모가 정말 안심되지요? 옛날에는 전화도 못했어요. 전화도 없고. 예? 나도 군대 갔을 때 3년 했는데, 휴가하면 소식까지 편지도 하지만요. 편지도 안 써요. 게을러서요. 그런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큰 강대 국가가 유대나라에서 싸운다는 대표자가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동에 올라오는데 그 골리앗이 참 하품할 정도라 웃을 일이야. 그런데 애기가 나타나서 야 골리앗아 이 개같은 놈 할례도 못 받은 놈이 응?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려? 오늘 맛을 좀 보여줘. 신경질 났다, 그 신경질. 누가 신경질 났어? 골리앗이. 그래서 북옷을 던지고, 갑옷도 벗고, 지는 하나님 버린 놈인데, 죽을 놈인데, 응? 그, 죽어도 투구 쓰고 죽지, 그래. 투구를 벗으려고 죽었다고요.
그 하나님 선하신 오락이요. 귀신을 보내서 사탄아 골리앗 죽도록 교만을 자두줘서 어? 두구벗겨라. 그래서 두구두구 벗었지. 물맷돌 맞아 죽을 사람 두개 써야 되지. 두 개를. 그렇잖아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요. 따라합시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다윗이가 말했어요. 골리앗 보고. 그래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물맷돌 던져서. 그래서 다윗은 칼도 없어요. 물맷돌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서 딱 대가리만 가져, 대가리만. 그 실체는 무거워 못 가져요. 대가리만 가져 이렇게 이스라엘 여자들이 참는 시가 빨라요. 어제 소문이 났는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해결. 그럼 사울에서 귀신 들어갔어. 그래서 다윗이 원수가 됐어. 국가의 중심이 하나님 종인데,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을 왕이 몰라봤어요. 우리 제단도 골리앗 잡는 제단인데, 스룹바벨 머리돌 제단입니다. 그대로 날 멸시하지 마세요. 혼장납니다. 예? 무시하지 말란 말이요. 겉으로 꺼벅해도요. 머리돌이 있어요. 도장도 있어요. 줄도 가졌어요. 측량도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 지구 종말에 어디서부터 희극과 비극이 나냐? 세배 장막에서. 그 야베 장막은 물질만 많지요. 축복권이 없어요. 그 창세기 9장 그랬죠. 야베에서 물질이 창대해서 세배 장막 와서 복 받으라고 깃들이라고. 그 세배 하나님 찬송하라. 하나님의 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알았어요? 그 세배 장막이 다 망가지고 대한민국만 남았다고 지금요. 지도 봤지요? 또 보여줄까요? 보여달라고? 아침에 봤다노? 예? 확실해요? 이쪽 지도는 포면적 구약시대 지도고, 이쪽에는 이면적으로 성취할 텐데, 이쪽의 핵심이 유다라. 그러면 종말도 유다란 말이요. 동방 땅끝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곳, 변화성도 모이어서 3대 무장 갖추도다. 자,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아수르가 여러 때 소련이 오면요. 몽골, 중공, 북한이 망하잖아요. 찾아요.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의 말씀이 시작입니다. 이게 인간 종말의 4대 강국과 성도 나라인데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묵시를 줬어요. 자, 1장에서 6장까지는 바빌론 왕국 때 묵시를 줘서 다니엘 가서 해석하고, 이제 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지구 종말에 미역불 속에 나온다. 미역불 속. 바다에서 짐승이 나는데 짐승이 네 마리 나왔다. 첫 번째 짐승이 사자 같다. 근데 날개가 뽑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계에 강경할 때 미역불 속 하지요. 소 미역불이야? 미국이 언제 나왔어? 1700년대.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순서적으로. 응? 이 지구는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시나리오요. 따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각본, 시나리오. 시나리오가 뭐요? 아니, 금방 말해도 시나리오가 각본이요. 여러분, 배우들 뭐 배우죠? 각본. 그거 시나리오요. 그거 하다가 잊어버리면 NG 나는 거예요. 다시 해, 다시. 그래서 여기 배우들은 잠도 안 자고 밤새도 자기 할그 대사를 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잘하면 명배우라. 그래, 하도 많이 하면요. 이력이 있어서, 자, 이제부터 대출 깎을 것 같으면 자죠.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본문들 빼먹지도 못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다니엘 7장 찾았어요?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내가 누구요? 다니엘이. 우리 볼걸 미리 봤단 말이요. 2700년 전에. 예? 그렇게.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곧 넷째 짐승은. 그럼 앞에 셋째 짐승 갔단 말이죠. 미국, 영국, 프랑스 가세요. 그 넷째 짐승은 사상이 달라. 사회주의야. 사회주의. 공상당 나온단 말이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큰 철이 있어. 철리가 있어서. 이빨이 철로 돼서. 예? 그게 뭐든지 뼈까지 막 부서뜨려. 공상당 정권이 절대로 하나님 없다. 부자 없다. 예? 공상당이 최고다. 유물사관이다. 물질이 최고다. 신은 없다. 이것이 칼 막서 유물사관이요. 여러분은 물질이 최고요, 하나님이 최고요. 그 하나님 버릴 수 없죠. 물질은 버려도
암, 물질은 버려도 하나님은 안 버린다. 그래요? 그럼 손 들어봐. 나 물질은 다 버려도 하나님은 버릴 수 없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손만 들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데려가지. 이 전쟁은요, 창세기 3장에 뱀의 전쟁인데, 뱀은 결코 안 죽어. 아담아,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버려. 그렇게 네가 하나님이란 것이요. 예? 뱀의 거짓말이. 사람아, 네가 내 말만 들으면 하나님 같이 돼. 동등.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들었죠. 여자가 나쁘다니까. 예? 근데 사실은 좋아요. 왜? 여자가 순종해서 뱀의 말도 선악과 먹어서 예수가 안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를 끌어내린 사람은 바로 여자야. 그 성경 원래 그래요. 이거 어제 오늘 아니 아니고요. 요즘 알았어요. 40년 목회 사니까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응? 자, 하와가 선악과 먹어가지 나쁜 일이죠. 아니, 나쁜 할머니. 아니야, 나중에 가면 할머니 덮개게 예수 믿고 여기 왔어요. 그게 하와가 봐라, 내가 어머니로서 참 잘했지?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실수가 없어요. 창조가 완벽하지, 창조가 부족하다, 잘못된 아니고 다 지어놓고는 보시기 심히 좋다 했지, 좀 좋지 않다, 좀 더럽다, 좀 모자란다, 그런 말안 했지, 분명히요. 좋다는데 뱀한테 넘어가느냐,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거야. 뱀한테 넘어가서 홀딱 망한 것이 하나님 벌써 이제 큰 일거리 생겼다, 뭐냐. 구원의 길이 열렸다. 아담의 선악과 보면 예수가 올 턱이 없어요. 그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 항상 따로 살아야 돼. 근데 예수가 와서 같은 살림살이 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를 가지요. 이렇게 접붙임이 됐어요. 관계가, 예? 관계가. 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좀 다니엘 시대고 선지 시대인데, 넷째 심수가 싸워야 돼, 넷째 심수. 첫째, 둘째, 셋째는 우리 편이야. 자본주의라. 그 넷째는 사회주의요. 이렇게 확실히 했는데, 어느 한국 기독교가 다니엘에서 몰라가지고 좌파를 따라간다고요. 예? 예수 따라가야 돼, 좌파가야 돼요. 예수가 이제는 다니엘이 이제 뜬 돌이야, 공식 뜬 돌이. 뜬 돌을 따라가야지 왜 땅에 짐승 국가를 따라가느냐 그 말이에요. 왜 북한에 쌀 주고 밀가루 주고 우유 주고 해? 북한 애들 뭐 굶어 죽는다고 뭐 도와줘가지고 빨리 커서 총독을 잡으라고?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응? 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머리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공산주의 안에는요 자본주의가 없어요. 투지나 뿌리를 뽑아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탈북해야 돼, 탈북. 소련에서 나오든지 북한에서 나오든지 중공에서 나오든지 나와야 자유롭게 예수 믿지. 응? 요즘 중공에서는 또 기독교 박해 안 돼요. 예수 제의를 잡아 죽이고. 응? 세계 뉴스 안 봅니까? 응? 보세요. 그래서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전이 뭐냐? 자본주의하고 다르다. 첫째, 둘째, 셋째하고는 다르다. 넷째는 특별하다. 이게 계시록의 짐승인데, 일곱 머리 짐승이요. 계시록 17장 짐승의 비밀이. 그런데, 스가랴 6장에는 검은 말이 북쪽에 갔지요. 왜 갔어요? 평강공주 잘 살아보려고. 공상당하고 싸우면 니 죽고 나 죽으니까, 돈 많은 부자가 양보했지. 그 따라가서. 그래서, 검은 말 더하기, 붉은 말 이꼬로! 청황생방. 여러분, 빨간 판에다가 검은 칠을 하면요, 색깔이 어떻게 변할까요? 예? 청황색이지! 아니, 국내에 나왔어요? 국민학교? 어? 미술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 같아. 전에 짐승은 자본주의 짐승이 미용불. 미국 영어 분란서 다르다. 넷째 짐승은. 또, 열 뿔이 있으므로, 여기 이제 말씀의 비밀이요. 열 뿔, 위성국가. 언제? 수종촌이 갔어. 지금은 아니야. 넷째, 러시아가 정권을 잡고, 42달 동안 이 지구를 통치할 때에, 그 같이 힘쓰고 도와주는 강대국이 10개가 나와. 10개. 그 지난날에, 러시아 혁명에 힘쓰고 돈 주고, 같이 한 사람들이, 같이 한 국가가 10개를 뽑았는데, 첫째, 중공, 몽고, 북계, 유고, 루마니아, 폴란드, 불가니아, 체코, 헝가리, 알바니아 이런 나라들이 열불이 될 거야, 앞으로. 소련이 정권 잡으면은 예? 3년 반 동안, 최대면 60일 동안, 후 4년 반에 응? 그 열불이 있는데 내가 다니엘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니엘이 묵시감한테 이상하다. 넷째 짐승에는 뿔이 10개 났다. 첫째, 둘째, 셋째는 뿔이 1개도 없는데 넷째 짐승만 10개가 2개 났다. 그 다니엘이가 참 이상한 일이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그래? 다른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 하나가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봐요. 내 뿔은 내 짐승은 400한국이고 넷째 짐승에서 10뿔은 소련을 도와주는 위성국가가 10개인데 그 중에서 또 작은 뿔이 나와요. 그게 뭐냐? 넷째 짐승이 공산당인데 작은 뿔은 계율주의요. 그 나라는 하나인데 임금님이 둘이야. 일곱째 머리에 여덟째 왕이 나왔어. 예? 아, 계시록 10장에 여덟째 왕은 일곱 속했다 했죠. 그게 정권만 달라. 나라는 같은 나라인데 그게 나가망치로 때리고 쓸 때는 나팔 4개 불 때고 다섯 번째 나팔은 거짓말로 잡아먹어. 예, 거짓말이요? 아주 무섭습니다. 예? 뱀의 거짓말이 이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 여러분들 거짓말 잘하죠? 곧잘해! 따라해, 거짓말 안 하고는 못 살아! 본질이 거짓말이야. 반나 거짓말이야. 맨날 식구들 속이고, 나중에 틀통에 나중에 자기를 고백해요. 심판대 가서, 심판대. 로마서 14장에 심판하면요. 내가 언제 며칠 며칠 뭐, 거짓말 다 나온 거예요. 그때 어떻게 건질 거예요? 못 건드리지? 못 견디죠? 못 견디죠? 지금 한번 해봐, 지금 거짓말 해봐. 지금 안 나오지? 나중에 심판대가 직고한다, 직고. 자기가 증인이 필요 없어. 자기가 직접 직고해. 그에게 직고하기 전에 빨리 리바브를 해서 돌려버려야 돼. 지워버려야 돼. 그래서 회개하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그러면 우리 죄가 다 없어져 버려. 그게 이 하나님의 구속사업이라.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놓고 죄를 지면은 내가 책임지고 씻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오시리라, 오시리라, 오시리라. 모세 같은 종이 오시리라. 응? 이삭 같은 아들이 오라. 응? 온다. 독생자가 온다. 그 왔어요. 그 여신 와서 뭐 하냐? 두 가지. 이기고 또 이기고. 여기 두 번째 기는 전환이요. 예? 용이 입을 벌려서 우리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에 상달 못 시키면요. 용의 편입니다. 그 1장 송년부터 축도까지가 예배입니다. 주간 온건 예배 아니에요. 일장 부를 때안 오면 예배 아니요. 또 성가 부를 때안 부르는 사람 예배 아니요. 또 왔다 갔다 컵이 맞으면 예배 아니요. 예? 하나님 받는 예배는 마태 20장에 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어떻게 개떡같이? 찰떡같이야? 개떡이야 찰떡이야? 살떡? 누가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예배를 받는다. 응? 여러분, 못해요. 못한다니까? 아니, 여기 장수저기 앞에 어디 갔다 왔어? 장수저기 어디 갔어? 아, 내가 눈이 어둡네. 뒷줄 앉아서 예배를 못 봤네. 근데 우리는 잘못 보지만 하나님은 너무 세밀히 봐요. 응? 그렇게 하나님 속이지 말고, 중심 보는 하나님 앞에, 중심 보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 내려오리. 마음이 겸손한 자와 같이 하는 여호와라.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이 독사 새끼들아, 너가 하나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어림없지. 내가 볼때 너는 뱀 새끼들이야. 그 예수님이 신인데 거짓말 안 하죠. 그럼 예수님 당시 유태인들은 모세 제자들은 귀신이 돼가지고 다 용이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가 안 보여. 예수가 요셉 아들을 보여. 응? 여러분, 2500년 전에 수르바벨 시대에 수르바벨 돌아왔어요. 바벨을 해방하고, 응? 70년만 돌아왔죠? 아, 536년에 돌아왔잖아요. 수르바벨 총독이 돌아와서 성전 지었죠? 근데 유대가 둘로 나눠. 악한 무화과, 선한 무화과. 그때 여러분 살았다면 무슨 무화과 같아? 그 답이라고 알아. 근데 아니야. 악한 무화과 있어. 악한 먹은데 예배를 무시해버려. 우리는 성전 거치 예배거든, 지금. 그땐 돌멩이 갖다 집밤 삶는 건데. 아마 돌멩이 갖다서 밤 삶으면 여러분 못할 것 같아. 그렇죠? 이 무거운 데도 돌을 갖다가 집, 큰 집을 지어. 근데 그 했거든, 그때 수르바벨 당시는. 4년 3개월에. 우리 성전은 사람 데려오는 거야, 사람. 사람이 돌이야. 돌몇 개가 잤어요? 응? 몇 개가 잤어? 돌 따가지고 집 지어 놨다고? 예? 집은 돌로 지잖아요. 그돌 따가지고 뒤집을 줘. 입으로 지어?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되 눈물과 심지어 예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면은 그게 돌이 돼.
그 집을 안 짓고 집에 들어가 살라고? 예? 네 집은 네가 지어라. 그 말이요. 그럼 다니엘 시대에 지금 이 21세기 되는 이 세배장방 역사, 소련의 역사를 다니엘 사령에서 해줬어요. 내지 심성이 나오면은 10불이 온다. 다른 작업을 해놔서 10불 중에 셋을 뽑는다. 그것이 몽골, 중국, 북한이 세 뿌리요. 그래서 이 소련이 어떠느냐? 한국, 유다에 와서 말해버려요. 예? 소련이 막대기인데, 제일 큰 막대기인데, 하나님 쓰고는 버려. 그게 240장에 아수르 진노 막대기인데, 유다를 치고는 꺾어버린다. 근데 36장에서 히스기야 13년 때 왔거든. 히스기야 13년, 박정희 대통령 정권 13년이란 말이요. 그 구약의 유다는 한국을 보고 말해요. 그 22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멸망했죠. 이거 해방하고 6.25 동란 날때 우리나라 기독교가요. 해방받으니까요.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전부 물질로 가가지고 하나님 노를 일으켜. 그래서 6.25 동란 났잖아요. 그 부산까지 내려갔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 납북했어요. 공산가 잡아갔어. 그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두드려 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매를 순임하고 돌아오라고 잠언 3장 11절에 솔로몬이가 말했더니요.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은혜도 최고받았고 타락도 최고했어요. 극고 극제야. 제일 높아졌는데 팍 떨어졌어. 그래서 그 입에서 시편이라고 잠언 전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인이 시를 쓰잖아요. 감동적으로 자기가 그런데 환경에 처했을 때 시가 나오는 거예요. 편안한 자리에서 시가 나온대. 그래서 많이 몸이 아팠다. 그럼 시를 씁니다. 그몸 아픈 데 대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종 솔로몬도 시인이거든요. 잘 높아졌는데 뱀이가 탁치니까 뚝 떨려가지고 타락이 됐어. 하나님이 버렸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안 버렸어.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못 버려. 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병이다. 사랑했기 때문에 안 버린다.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해요?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목숨까지 내놨어, 목숨까지. 여러분도 예수 사랑하면 목숨 내놔야 되지? 목숨 몇 갠데? 한 갠데. 내놨어요? 하나님께 드린 몸이야? 그럼 한번 내놓으면 다시 찾아가면 되지? 딸이 급할 때 찾아가고, 편하면 내놓고, 목이 뭐 왔다 갔다 하냐? 이 다니엘 10장이 기가 막힙니다. 그 2장을 다시 말하는 거거든, 2장. 2장은 수직으로. 수직 우상이 있었는데, 금머리가 바벨론이죠? 쭉 내려와. 머리 다섯 개가. 그 밑에 발이, 응? 철과 지늘기야. 그 철은 공산주의고, 지늘기는 민주주의거든요. 그 붙어서, 철과 지늘기 붙어서, 그게 스가랴 6장에 검은 말 들어가고, 우리 병마 따라가죠? 그 병마 따라가서 누구 마음 시원케? 하나님아, 우리 북진하는 거예요. 근데 뜬돌이 말이요. 우상에 발을 쳤어. 왜 발을 쳤어요? 머리를 치지. 이미 머리를 지나간 나라야. 없어. 그게 발가락에 발이 두개 붙었는데 철반전 진흙반전이야. 그 반토 반철이라 붙어서 이게 협상주의요. 이게 중앙세 시대요. 그래도 하나 인이 나타났어. 인이. 자 계시록 9장에 청왕성 받아갔죠? 아 58년 3월 18일에 불철부가 팽가우주 됐잖아. 이거 청왕성 말이요. 그래서 뜬돌이 발을 쳤어요. 그래서 인해자가 인해자 목사님이 58년 3월 19일에 계속 해석을 받았어. 그 해석으로 용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받아놓고 세상 떠나갔어. 용도 못 잡고. 그 모세가 시내산 율법 받았지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게 우리 종말 거울이에요. 들어가면 여호수아 갈릴 할일 없어. 모세가 가버리면. 그 모세가 어디까지 오느냐? 출애굽해 가지고 요단강 앞에 와. 다 받아놨어요. 근데 반석을 두번 쳐서 못 갔네. 그왜 반석 두번 쳤느냐? 백성들이 물 달라고 아우성 치니까 안 맞아 죽으려고 빨리 물 달라고 두번 때렸단 말이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느냐? 내가 취약했냐? 반석아 물러락했느냐? 물러락했지요. 그도 왜 쳤느냐? 백성의 얼이 덮어져서 내가 쳤습니다. 거기 시편 106편에 나와요. 예수님은 왜 죽었어요? 우리 죄가 글로 가가지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야. 그래서 요단강 건너갈 때는 몇 명이 가세요? 홍해 건너 사람 중에서 두 명만 가. 어른들이지. 민수기 14장 29절에 여호수아 갈렙만 간다. 그럼 어린애들은 뭐예요? 공짜로가 공짜로. 미성년 20세 미만은
그냥 덤으로, 덤으로. 예? 여러분, 두 증인 나오면요, 그 단체가 커요. 미성년과 종족 백성들이. 건세를 따라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세시대 우리만 가면 언제 예식에 나가서 합창해서 많이 데려가가지고 빨리 노랗게 그래. 해마다 연년생 하나씩 놀아. 그렇게 이사 사장에 일곱 여자가 남자 며칠 붙들어. 남자가 씨가 말랐나? 씨가 말랐어. 남자가 없어. 그 여자는 많은데 씨가 없어. 이렇게 일곱 여자가 남자를 딱 찾아와서 일곱 명딱 모여가지고 집합 번호 1, 2, 3, 4, 5, 6, 7 됐나? 그러면 남자 하나 붙들고 당신 내 남편이야. 씨만 달라는 거야. 남자는 씨야요. 감자 씨. 씨 없어요? 씨가 죽었어? 그 남자 아니야. 여자는 뭐요? 밭이야. 밭에 감자를 심어야 감자가 들리지. 에?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달잖아. 그게 하나님 역사는 창조는 인간 창조는 별수 모래같이 꽉 차이 하나님 소태요. 세상에서 오복 이 땅, 뭐 어른들은 자손이 번창하기 좋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 우리 자손 번창해 달라고. 할머니들이 드리고 놓고 새벽 4시에 장독 위에 정한서도 놓고 필요. 신령님이요, 신령님이요. 우리 자손 많이 달라고 필요. 그래서 기독교 들어오니까 그 할머니 교회도 사서 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신앙이 뿌리가 있는 뭘 믿어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를 갖다 주는 게잘 믿더라고요. 응? 그래서 10불 중에 셋을 뽑았어요. 그게 몽골 나라 알아요? 몽골? 몽골. 몽골은 말똥으로 밥해 먹어요. 말똥? 맞아. 왜? 나무가 없어. 말이 풀 먹잖아요. 얼마나 말이 많은데 짐승이 소도 많고. 그들이 배설물 똥을 싸면은 햇빛에 말라가지고 그걸 주더라가 불 붙여서 빵꾸 먹어. 모르는가 봐. 아, 이나가 그것도 못 살았어? 몽골 사람 몽골 물어봐. 몽골에 인터넷 찾아봐. 요즘은 안 그렇지. 요즘은 뭐 가스가 나오고 석유 옛날에 없을 때. 그 몽골 사람, 그 중국이 중공으로 바뀌었는데 참 장개석이 억울하잖아요. 나라를 세워서 13억이 되는 대제국인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된 것이어서 하나의 뜻이요. 그래서 장개석 씨 사모님이 성이 송씨야 송씨. 내가 알아요. 송미령이야. 예뻐요 미령이. 그런데 건사야 건사. 송미령 건사인데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요. 우리 중국이 뭘 잘못해서 공산당이 이렇게 밀어붙여서 대만도 쫓겨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해. 그런데 겁이 나가지고 미국 가서 망명으로 기도해. 그 하나님이 미령아 미령아 미안하다. 계시록 8장 있잖아. 나팔 4개 보면 땅 3분이 불타거든. 이 중국이 13억인데 너희가 공산당이 돼야 이 성경이 이루어지지. 너희들 나라를 지키면은 어디 3분이 만들겠냐. 딴 나라 없는데 할수 없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너 조금 쫓겨나갔다가 대만에 기다리다가 대한민국에 수륙별별 나오면 그때 같이 오라는 거예요. 그 우리도 대만도 살아야 되고 할 일이 많어. 대만도 살려야 되고 미국도 살려고 세계 다 살려야 돼. 아, 신이사님 보세요. 페이스북 몇명 들어요? 한 1000명 들어요? 대답 안 해. 2000명? 5000명? 5000명?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5000명! 야, 대단하다. 이 페이스북은 인터넷 가는 곳인데 누구든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 홈페이지 와가지고 수륩밥에 뭘또 설교 순전히 경상도 사투리만 잘 아뜨다만 해도요. 뭐 듣긴 들어. 왜? 번역기 자기 나라 번역기 기억 가면은 내가 한국말 하면은 그 사람이 뭐 네덜란드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뭐 자기 나라 말로 바뀌어 들어죠. 여러분 국회의원들 뭐 귀에 뭐꼭 있죠? 그게 번역기요. 유엔에도 번역기라서 그 어느 나라 말 하든지 자기 나라 뭐 번역 때 들려지는 거예요. 참 과학자가 고맙죠? 우리 선교하라고. 우리가 언제 몽골 말 배우고 언제 네덜란드 말 배워가지고 영어 배워가지고 하겠어요? 우리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고맙죠? 그럼 지금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야? 오, 잘하고 계시네. 내가 그렇게 가르쳐주려고 했는데. 그 구약에는 아브라함 하나님, 모세 하나님, 예? 이스라엘 하나님, 유다 하나님, 예수 하나님, 베드로 하나님, 이제는 스룹바벨 하나님. 그건 알고 밥을 먹어야 되지. 하나님 스룹바벨 보내주시지 감사하게 해야 되지. 스룹바벨 어떤 강아지 이름이야? 응? 스룹바벨 없으면 안 돼요. 왜안 되느냐? 스가랴 4장에 거짓말 돼요.
수르바벨이가 뭘 떠나지? 아무나 내놨어요? 아무나요? 분명히 수르바벨이요? 손에 뭐 있어? 머리똘, 다리줄 보고, 사람들 보고 뭐 이렇게 기뻐해. 기뻐해. 작은 일의 날이다! 매사지 마라! 그래도 수르바벨 다리줄이 있다! 다리줄? 아모스 7장에 아모스가 깜짝 놀랐어요. 왕이 풀을 뱉는데, 왕이 예수님이요. 계시록 8장이 지나갈 때, 이 아시아 땅에 풀이 다 베졌어. 공산당이 자본주의 다 잡아먹었어. 그런데, 아모스가 왕이 풀 베고 풀이 움켜들 때, 풀을 배만 움켰거든요. 그 순이 나올 때, 항충이 와서 풀을 막 긁어먹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가, 하나님! 하나님! 항충이 나와서 풀 다 긁어먹어요. 그래? 어떻단 말이야? 야곱이 미약해서 어떻게 썼겠습니까? 알았어. 너 떠봐. 나 좀 보라고. 예수님, 네 눈에 뭐가 보이냐? 예수님 오른손에 다림줄이네, 다림줄이. 그 잘 봐. 뭐 하는가? 다림줄을 베풀고는 용서치 않네요? 잘 봤다. 그렇게 너는 항충이 나올 때, 부심하나 때 살려면은 다림줄을 잡아라. 그 여러분 다림줄 잡았어요? 아니요, 내 생활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림줄이 있으면은 통과! 통과만 좀 되지. 통과. 여기 비행기 탈 때 비행기 표가 있어 통과죠? 여권이 있어야 되지? 아무리 부자라고 그냥 통해? 이름이 떡해? 법이야, 법. 아무리 큰 교회, 목사 장로라도 다리줄 없으면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그 다리줄 누구 손에 있어요? 그 슬벨 찾아와서요? 만나봐서요? 손도 잡아봐서? 언제? 언제 손 잡아봤냐고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바보야. 마이클 잭슨 알지? 알아요? 이름 들었지?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어? 그 사람 손 잡으면요. 돈 30만 줘야 돼. 예? 예? 우리나라 장동건 씨 알아? 영화 배우 장동건 씨 봤어요? 정말 인물 잘 났어요? 잘 났은 게 배우지. 그 사람 손잡아도 20만 줘야 된대. 그 일본 아줌마들이 장동건이 인물 좋다고 자가 비행기 타고 온대 만나러. 그네 안 만나죠. 봉투를 가져야 만나죠, 봉투를. 근데 수르바벨은 세계 하나인데 봉투 없어 만나주거든? 봉투 없어 만나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감춰라 숨겨서 모르지만 이제 시비 하나 빵 터지면요. 아차! 스르바벨 손 안 잡으면 그만 역사 안 난다. 미리 손 잡아놔야 역사가 통하지. 예? 여러분 지금 전화했죠? 예? 전화, 누구야? 전화 없어요? 그러면 집에 강도가 들었다. 그럼 어디 신고해야 돼? 경찰서. 뭘로? 전화기로. 근데 강도가 전화선을 끊어놨어. 아무리 전화해도 경찰 안 받는다. 이미 조치되놔서 강도가. 안 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다림줄 전화줄이 연결되어야 돼. 마귀가 못 자르고 연결하면 항충이 와서 쥐약 하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항충이 오는 그 역사를 막아준다고요. 거기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에 첫째 합의하는 게는 하나님 항충을 보냈는데 다림줄을 인을 가셨으면 항충이가 도망갔다 그 말이죠. 그 8절 다시 봐요. 다니엘 7장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셋이 몽골, 중공, 북한이요. 응? 또 지도를 좀 봐야 되겠는데 아무리 봐도. 응? 그래 앞자리가 복자리요. 저 뒤에 안 보이지 몽골가. 보여요? 몽골 보여? 이 몽골 나라 여기 사회주의 국가인데 개인 국가요. 몽골 국가 사회주의요. 몽골 대통령이 있어요. 중공 크게 보이죠? 이건 공산당 중공이요. 대만이 아니요. 대만은 여기 있어요. 그 북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넷째 짐승인데 위성국가 쭉 당들이 위성국가 10개 중에 셋을 뽑아. 몽골, 중공, 북한을 빼먹고 어느냐 죽을 잡고 한국에 들어요. 이게 10일 한란이요. 내년에 난다고 내년에. 내년 7월 5일날 터지면 15일날 초막절이요. 이 초막절은 우리만 아니고 전 세계 초막절이요. 그 구약의 포면적인 절기는 유월절은 유대민족 유월절이지 우리는 상관없고 오순절도 초막절도 구약 사람하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유월절은 세계 유월절이고 오순절 세계 오순절 초막절 세계 초막절 때문에 어디 있든지 택한 사람은 다 같이 복을 받아요. 그러면 이 넷째 짐승 소리 내려오는데 새 뿔이 뽑혔어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이 몽골이다 중공하면 다 알지만 수르바벨 니 혼자 알고 하라고 이 하나님이 답을 안 써놨단 말이오. 예? 그 니는 어떻게 하는데 나도 몰라요. 그 일다버리게 깨달으셨어요. 그건 딱 지도 보니까 딱 맞더라니까요. 예? 맞죠?
일곱 역이 뭐 잠자는 일곱 역입니까? 이사 11장 1절에 무슨 줄기에서 한싹이 나요? 틀림없죠? 이세는 아이세 누구요? 아버지지? 그럼 이세 아버지 누구야? 오벳이지? 오벳의 아버지 누구야? 보아스지? 보아스 마누라는 누구야? 루시지? 그럼 보레밭에서 결혼했지요? 그래서 아들 낳지요? 예? 그 나오미가 참 하나님이 기업을 모르는 법이 있어서 우리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보아스가 씨를 줘가지고 루시가 이방 여자인데 아들 낳았다. 그 아들이 이세의 아버지다. 오벳이다. 복 받았지요? 여자로서요. 제때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사명을 해야 여자지. 밥만 먹고 잠만 자면 여자냐? 예? 여러분, 누시가 잘 해서 안 해서요? 동서가 살았는데, 동서는 안 낳았어요. 시어머니 말 듣고, 그만 모압에 붙어서 시집가 잘 사는데, 누슨, 어머니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나 보고 가자마자 하세요. 나 죽어도 갑니다. 그래서 예수 조상이 됐다고요. 복 받았지요? 그 족보를, 아재들 족보를, 우리 조건은 수레바벨 조건이니까요. 이 조건은요, 스가랴 4장 6절인데,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명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루어지네. 그러면 이세 줄기에 족보에 한 싹이 났어. 그 싹에 만민의 기호도 예수죠. 싹이요? 그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서 한 싹이다.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예수 뿌리는 신성인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에 이 다니엘서, 예언서, 학개서가 이런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 이름 누구냐? 마엘산 하스바스다. 또는 수르바벨이다. 혹은 고레스다. 응? 순이다. 여러분 혹시 예표 교회 아는 사람 있어요? 예표 교회? 예? 예표 교회. 알아요? 한번 전화해봐요. 당신들은 아수르가 뭡니까? 물으면요. 이 목사님이 북한에 갈지, 북한이라고. 아수르 북한. 근데 지금도 갈 거예요. 왜? 이 목사 부활하면 그 가서 그 사람들 월간이 가감하면 최양관절 하러 월간지가 성경 같다 틀렸다 월간지는 설교집이지 성경 아니다 홍순철 목사가 나 찾아와서 목사님 이 월간지가 성경과 똑같다 해그 개소리입니다 응 개소리야 그 월간지 아수르를 북한에서 났다고요 응? 맞습니까? 틀리지 북한은 북한이고 아수르 소련이지 그이 목사를 왜그 몰랐을까 예편있게 순이 하면, 순이 나오면 밝겠네. 순이 할때다 하면 순이 할때 있잖아. 이 목사 연대 못 받으세요? 받으세요? 65년 희식의 13년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아면은 내가 할 일이 없어. 그분 다 해놓으면 그냥 누워서 그냥 꼬꼬마 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공익 아니죠? 일 시키고 밀관 줘야 되지. 놀고 밀관 안 준다, 이게. 여러분도 놀고 밀관 받을 작정하지 마. 예? 그, 선교 안 하면요, 밀관 없어요. 크게 하세요. 선교 안 하면은. 없어! 일 없어! 면류관이 없다 그 말이요. 그 선교 이상대로 갚아주니까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 책임은요 우려지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전하는 거야. 안 듣는데요 그 말하지 마. 안 들어도 하라는 거야. 애식에서 안 가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라는 거야. 그 위에서 책임져. 그 위에서 택한 자는 이거 받아들어. 이거 들어. 들어 집 갔다 놨다가 초막에 들릴 때 가서 성령이 야, 그책 봐. 하면 들고 올라오는 거야. 미리 전해주는 거지. 응? 밭에 씨를 뿌리면요 세상 씨는 금방 나요. 그런데 이 씨는 늦게 나요. 뭐, 100년 후에 나기도 하고, 3년 후에. 씨가 이상한 씨나, 씨만 뿌리면 나긴 나요. 그, 뿌려가지고 씨를 거둬들여야 돼? 안 뿌리고 안 거둬야 돼? 예? 대답도 못해, 이제는. 자, 그러면 새 뿌리 빠졌는데, 새 뿌리. 그래서 이 다니엘 7장 7절 8절이, 동방역사인데, 그럼 이사야서 봅시다. 자, 이사야 36장. 그럼 아수르가 오면은, 오면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게 언제 오는가? 응? 자, 35장에 아름다운 새 시대인데, 새 시대 가려면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온다니까요. 36장 1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성을 쳐서 치하니라. 유다를 쳤지요? 근데 이기지 못했어요. 막 몽둥이로 때려팼지. 우리나라는 많이 맞았어요. 예? 일본에게 36 두들겨 맞았다니까. 왜요? 예수를 갖다 줬더니 예수를 버려. 우리 선조들이. 복음에 대해서. 천국 복음을 없인 얘기야. 그 하나에 감아둘 것 같아? 일본 몽둥이 두고 부지깽이로 때리는 거야. 그래서 피파기,
복이 돼서 한국에 복음이 전파됐다고요. 그러니까 6.25 동만 났죠. 400만 죽었어요. 예? 그 북한에서도 교인이 많이 내려왔고 남한의 가단을 잡혀갔고 월북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 영향 받으시려고 주변 국가를 몽둥이로 막 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과고 무슨 돌로 뭘 다듬어 돌로 솥을 만든다 나무로 무슨 방맥이 만들다요 깎아야 되는 거예요. 깎아야 돼. 진을 이겨서 도자기를 만든다 막 쳐서 막 이겨서 만드는 거예요. 고난이 많어 그게 왕권을 만드는데 그냥 아니고 고난의 풀면서 만든다고요. 여러분 고난의 풀물 뭔지 모르면요 풀택자요. 택자는 나한테부터 고난이야. 어머니 뱃속에도 고난이야. 야곱에 돌아가고 130세 고난받았겠죠. 왕권 나오는 거예요. 왕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편안하게 왕권 좀만 불법이야. 그래서 마귀를 만들어서 야 대적해 야곱을 쳐 야곱을 씹어먹어 막 긁어먹어. 그래서 솔로몬은 다 뜯어먹었어. 그 하나님은 약속이 있어서 안 버려. 사탄아 네가 다 잡아먹어도 나는 다시 찾아온다. 그래서 수렁갑을 찾아봤다고요. 딱 하나를 보면 열 개를 알아야 되지. 자, 아브라함 집에 고난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어. 응?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친구 때문에 약속을 다 지켜준다고요. 그 대표자가 누구냐 예수라고요. 믿습니까? 응? 그럼 히스기야 14년이 언제나 말이야. 유다 나라 왕 히스기야 있는데 왕된 지 14년이야. 그 이거 종말로 보면은 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군사혁명. 그때 제가 군에 있었거든요. 예, 계급이 굉장히 높아요. 육군 하사요. 예? 그런데 61년도 혁명이 났거든요. 혁명 공약 6개. 그거 외워야 밥 주지요. 외워자는 밥을 안 줘요. 그때 다 외웠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 혁명 공약. 그 혁명에서 정부를 세웠어요. 64년, 61년도 5.16 군사혁명. 예? 그 60일 더하기 14는 답이 75지. 맞아요? 75년도 우리 제단이 세워졌어요. 74년도 9.24, 75, 5.15. 은폐 십자가. 그걸 잊지 말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느냐. 히스기야 14년을 이내 목사 알려줬다면 좋지만 알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깨달았거든요. 우리나라 정권이 자 많이 바뀌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제일 길게 오래 했어요. 응? 왜? 사명 때문에. 응? 그래 14년 치고 왔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 급하니까 이사야 찾아가서 이사야가 좁니까 지금? 아니 저는 것도 연습했어요? 이사야가 집에 있으니까 왕이 지나가 왔어요. 선지자님 지금 해산하는데요 힘이 빠져서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37장 봅시다. 37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이 성전 올라갔어요. 궁대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청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어요. 왜요? 기도는 선지자 가지고 왕이 안 하는 거예요. 왕이 해도 응답을 못 받아. 왜? 선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왕에게 직접 안 해. 선지를 통해서 알려줘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법이요. 왕은 정신하지. 하나님 상대해서 뭐 주세요 안 돼. 그 일은 이사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우리는 30분을 다 가졌어요.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치도 하고. 그게 예수님 신약의 역사예요. 응? 그래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응? 해산한 산모가 힘이 없어서 애를 못 낳는다. 그때 무슨 주사 놔야 돼요? 어? 몰라요? 아이고 바보야. 강심제. 주사를 놔요. 강심제 넣으면요. 산모가 힘이 나서요. 딱 하면요. 애가 나버려. 내가 실제 해봤다니까요. 예? 실제 해봤다니까요. 말 안 해. 실제 해서 강심제 주사 사다 놨다가 딱 넣으니까요. 아니 시골에서 병원이 시골인데도 뭐 차도 없는데 얻고 가고 무거운 걸 그렇게 집에서 주사 빨고 이렇게 애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사먹고 있으면 주사 사다나 그리고 안 나오면 찔러버려 그러면 나온다고요. 세상 소리로 급하면 그렇게 하듯이 유다 나라가 해산해야 되는데 원수가 들어왔는데 이길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종을 찾아갔어. 임금 대통령이 히스기야 신하들이
하나님 종이요. 우리 유다가 지금 죽게 됐어요. 아수르가 왔어요. 그 기도하세요. 그 기도 답이 왔어. 뭡니까? 한 장 넘겨서요. 26절에 네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이 일들은 이 아수르가 유다를 쳐온 일들은 바로 성경이 이루어진 과정인데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하나님이 태초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이미 작정됐다.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대가 되게 하였노라. 유다가 교만했어요. 하나님 교만을 싫거든. 무너뜨려서. 예? 유다 왕들이요. 참 악해요. 므낫세 사람 막 죽여요. 어? 죽인다니까요. 하나님 몽둥이 들었거든. 그 유다를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마귀가 밤낮으로 달아보다 뜯어먹는 거야. 그 마귀가 들어오면요. 왕도 신하고 백성은 다 넘어가서 우상 따르고.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하나님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도단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장르고 27회 총회 때 홍태기 총회장이 신사참배 총회에서 가게 됐다니까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지 신사참배 신사가 하나님이냐. 일본 신사가 하나님이냐. 귀신이지. 근데 기독교 받아줬단 말이에요. 일본이 하락하니까. 안 죽으려고. 응? 그게 친일파요. 친일파. 제가 태어날 때 38년도 그때 한국교회는 일본에 넘어갔어요. 그는 8.15 회방에 왔어요. 그 회개 대가요? 회개 안 해요. 뻔뻔스럽게 지금도 종로호가에 기독교 기념회관이 있어요. 뭐 잘해 또 기념회관에 너가 신사사패에 또 기념이냐? 사우랑도 전쟁에 갔다 와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순종도 못하고 양떼 다 끌고 가가지고 뭐 잘해 또 기념비를 세워. 종로호가 가서요. 이 회관 뜯어! 이거 세울 자격 없어. 일본에게 잘한 놈들이 뭐 종교 기념회를 만들어. 기독교 기념회관이죠. 그것이 가봤죠? 졸다 못 가봤어? 응?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회개 안 하고 자꾸 엉터리로 하나님을 믿어본단 말이죠. 그 하나님 가봤을 것 같아. 이번에 소련 보내서 기독회관 속한 사람 다 잡아가 버려. 종교 오가에 속한 사람 다 잡아가. 거기 KSC, WCC요. 그게 10일 할 날이요. 하나님은 무너뜨려서 유다 정권을 무너뜨려서 그러나 뿌리는 안 뽑았어. 왜? 뿌리는 살려놔야 누가 돌아와. 스룹바벨 돌아와. 알았어요? 세계 교회가 2000년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은 무너뜨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학교에서거나 스룹바벨 머리돌로 다시 세워. 이거는 사람의 힘을 안 하고 여호와 신도 된다.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식간 나온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29절에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네 오만함을 오만함이 네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깨며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답이 왔어요. 하나님 이사야에게 걱정 마라. 내가 아수르를 들어서 유다를 치고는 꺾어버린다. 그 아수르가 자기 고국 돌아가서 그 아수르 왕이 자 아들한테 피사다며. 그 30절에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무슨 징조? 유다가 이겼다. 기세 14년이요. 그 75년이요. 그 3년 징조가 왔어. 보세요. 금년이 75년도요. 예? 희시가 14년. 스스로 난 걸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걸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연배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유다 족속이죠. 하란에 잡혀갖고 남은 자 있어. 남은 자가 누구냐? 수르바벨 단체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회복이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러니까로 너희는 손대지 마. 하나님 내 일은 내가 한다고. 하나님 아수르 보냈어. 유다를 쳤어. 그 희생이가 아이고 겁이 나가지고 이사에게 종을 보내고 막 성전에 가서 울고 옷을 막 찢고 기도해. 그 하나님이 답을 줘서 걱정 마라. 내가 너희 교만해서 꺾어버리고 내가 아수르를 죽여버릴 테니까. 그래서 징조를 봐도 이 보세요. 말씀 내용이 아니 아침에 자고 났더니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서 송장이 됐어. 근데 징조는 뭘 징조가 줍니까? 끝났는데 일이 생각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지금 하세요. 일이 끝났는데 징조가 뭐 편하냐? 그때 일이 끝나도 그 일이 재현될 때 다시 할 때 남아있다. 그렇게 정말 우리 위해서 75년 풍년이 왔다. 오다니 분명히 삶아먹지요? 주방장 나빠. 왜 삶아만 주는 거야? 벌써 삶아주지 벌써. 벌이 얼마나 몸이 건강한 식품인데 하나님이 건강하라고 벌써 벌써로 외면하고 만나 삶아먹는다.
그게 사람이 얼굴이 노랗게 되면 비실비실 자빠지지. 쌀밥 좋은 게 쌀밥이 독약이요. 이거 아는 사람은요, 쌀밥 안 먹어요. 식품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텔레비 나오잖아요. 절대로 하얀 거, 뭐 하얀 설탕, 하얀 백미 안 먹어요. 저 뭐 누런 거 먹어. 시커먼 거 그거 먹어. 네? 근데 이 입이 문제야. 입이 용납을 하래요. 먹기 싫어. 예? 그래서 한갑절이 죽어. 예?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르러서 오지 못한 사람 것은요, 그 목적이 예루살렘은 유다이기 때문에 마귀가 못 잡아간다는 뜻이에요. 전쟁하면 한 살도 안 쓰겠어요? 6.25 서울은 뭐 총알이만 날아갔어요. 그 정권은 지켜. 정권은. 하사 써도 뭐, 잘못해서 잡아 죽여도 이 정권만은 하나님 안 뺏긴다. 그 뜻이에요. 그럼 마태복 2사랑 누가복음 10장에 예루살렘 예후사이드 군대들에게 싸워야죠. 거기 10일 하나님. 그 얼마 죽느냐. 절반이 잡혀가요. 근데 유다를 또 깨끗하게 청소한 거지. 한국을. 소련이 와야 한국이 이름이 나요. 소련을 때려 죽여야 한국이 세계 초강대국이요. 지금은 소련의 초강대국이죠. 우리는 초초강대국인데 하나님이 드러낸다고 감춰놨어요. 그 수르바벨이 대단한 겁니다. 이름도 꼭 내가 내 말하니까 꼭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참 설교하기 힘들 때 있어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어떻게 설교했을까?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땅에서 낳고 욕먹을 줄 알고 나는 위에서 나타나니까 틀림없이 욕합니다. 유대인들이 당신 말이야 참남대기 당신 아빠 당신 엄마 우리 알고 있는데 왜 당신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당신 나중에 사람 아니야? 목숨 없으면 아들 맞아. 그런데 사실은 위에서 왔어. 근데 유대인들 모르는 게 그 비밀은 우리 재단도 위에서 왔어요. 학교에 속아라서 지금은 감춰놨어요. 여러분 어중이 떠지게 좀 알려가지고 이렇게 부르짖고 가차했지요. 이거 안면요 여러분 자리 못 앉아. 박사도 다 차다 차지야. 어제 새벽 또 앉았어. 그 모르겠는데 안 오는 거야. 예? 여기 왕권의 자리요. 알고나 계셔. 여기가 무슨 자리? 그럼 너나 나는 아무나 줄 줄 알아? 택한 자만 주는 거지. 예? 미리 아시고 택해서 불렀어. 의롭다 해서 영화를 가시는 거예요. 그 넘어와서 8장에. 그러게 35절에 대전 내가 나를 위해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낳았죠? 그 다윗의 왕국이요. 예? 유다는 다윗 왕국입니다.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미가엘이 왔어. 미가엘이 다니엘 12장에 응? 나가서 아수로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누가 쳤어요? 천사가 아수르 군대를 러시아 군대를 쳤어. 언제? 75년도 7월 15일에 우리나라에 왔는데 쳤어.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루면 여러분 못 오잖아. 그게 여러분 오기 위해서 연결시켰어. 그래서 43년 연기하게 된 거죠. 우리 역사는 75년도 역사예요. 오히려 업계시다가 그 7월 15일 초막절이고 8월 15일 다시 오는데 하나님이 3년만 해놓고 기다려. 저한테 감춰놓고. 그래서 지금 실현기간에 많이 40년 기다렸어요. 응? 여러분 인류 역사 6천일 한 번이는 역사인데 뭐 40년 좀 기다리는 거 못하겠어요? 400년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응? 예수님은 얼마나 기다려요? 6천년 기다렸어. 창조하고 6천년 말아가지고 우리 구원하는 거예요. 아이고 40년 고고 기다렸다고 아이고 지루하고 뭐 왜 역사가 더디난다고. 예? 그 말 하지 말아요. 우리 사령 더 잘 알아. 여러분 마음도 더 잘 알아. 하나님이 그래서 위로, 성경은 다 위로해요. 이사야서 그러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졸지 말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게. 오른손을 꼭 붙잡아줄게. 겁내지 마. 겁내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겁 많이 나지. 죽을까봐. 그래서 얼마를 죽으니 하룻밤에 10한 5천명이나 누가 죽였는데 천사가. 저놈들은 왜 죽었어요? 러시아 땅에서 우리를 치러왔거든. 하나님의 톡치니까 죽었어. 그 송장돼서. 응? 그래서 유다를 범할 자가 없다고요. 예? 그러면은 이사 17장 가서 자 인간 정벌의 비극이 중공 몽골 북한이 비극당하고 비극 군대가 유다에 왔다가 송장됐다. 그러면 비극이 뭐냐? 17장 4절 5절에 감람나무 흔들어서 감람나무에 17장 4절 봐요. 그날에 야곱의 집에 영광이 새합니다. 그 살찌 몸이 파리합니다. 5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뺀 것 같고. 곡식밭에 이삭 주면 얼마 못 줘요. 한국에 천만 성도인데 한란 지나가면 얼마 남겠어요. 유명한 사람 다 잡혀가고 찌끄러기 좀 남지. 찌끄러기 하나님은 찌끄러기 좋아해요. 응? 네. 마귀는 유명한 걸 좋아해요. 마귀는 왕을 좋아해요. 부자를 좋아해요. 응? 교만을 좋아해요. 남을 무시한 사람을 마귀는 좋아해.
그 사탄 세력이요. 그 여성은 버림받은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무시당한 사람들, 저는 사람, 하나님 좋아해요. 여러분 부족 많지요? 부족을 깨달으세요?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이 안 나오지? 너무 잘못이 많아가지고 말이 나와요? 입이 쓰고 네? 그래서 미가 4장 6절에 저는 사람, 부족이 많은 사람, 쫓겨난 사람, 한란받은 사람은 예수 왕국에 들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지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소련 보고 야! 너 수륩바벨 단체는 손도 대지 마! 알았어요. 그건 내 것이야. 야곱의 집은 내 집이야. 근데 가짜 야곱 잡아가라서 가짜 야곱! 그 가짜 야곱, 가짜 수륩바벨, 가짜 구이사, 예표 구이사 다 잡아가라.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바깥에 동방에서 다 잡혀가, 예표 종 다 잡혀가고 뭐 그때 백구세 잡혀갈지 몰라. 어? 가짜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럼 중앙체들이 하나요? 둘이요? 그, 저 건너도 세일 중앙 있지? 그거 물어봐. 여기 뭔가. 세일 중앙 그, 몇 장 몇 절에 성경에. 학교에서 말할 거야, 또. 우리 홍초학교, 홍초 가서. 근데 우리는 최대강 목사는 성을 못 쌓기 때문에 아니지. 자기가 성을 쌓아준다, 캐. 그래서 옆에서 성을 갖다 버려. 그게 말이 맞는 거요? 여러분, 집 사봤어요? 집 사봤어? 그럼 큰 방 따로 사고, 작은 방 따로 사고, 대문 따로 샀지? 붙어서? 붙은 거 샀어? 그 하나님은 성전 짓고 성각도 같이 하지. 성전은 네가 하고 성각도 네가 그런 그 부분적인 그런 하나님이야? 말도 안 되지. 예? 그 백구사는 말이야. 최대강에는 성전 짓고 자기는 성각 샀는데 그런 성각 어디 있노? 그 이사본에게 성읍을 건축하는데 성각. 예수가 성전이요. 본방이나 이방이나 예수께 속하면 다 똑같아. 유대민족 특별하니요. 이방도 들어오면 다 유대민족. 나라 본 자손도 쫓겨나도 이방에 다 돌아서 하나가 되는. 예수가 한 분이니까. 그러면은, 17장, 6절에요.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나무리니.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요. 다 같은 성도가 아니요. 하나님 택해서 길러준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양식 먹여서. 다림줄 먹여서. 그럼 바람 불면요. 알곡만 하고 쭉쭉이 날아가요. 그게 10일 하나 나야 우리나라가 선진국가가 되고 첫등이가 나와요. 서문학교가 나온다는 게 10일 하나 안에서. 예? 감나무를 흔들 때 가장 먼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삼개가 나무 같았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가지에 사오개가 나무 같더라. 예를 들어서 가일나무를 흔들면 은 꼭지가 튼튼한 건 안 떨어지죠. 근데 꼭지 약간 떨어지죠. 다 떨어져. 예? 그 가을에 과일 나무 타면요 먹을 게 많아 떨어져 그 그냥 떨어진 거는 주인이 말 못해 주워 먹어도 응? 안 먹으면 제거되지만 떨어진 거 지가 떨어졌는데는 주워 먹어도 그래서 소련이 올 때 몽둥이로 한국을 치면요 한국 가짜가 다 떨죠 가짜 손들 봐요 안 들어? 그럼 수륩바벨 인정해요? 그럼 진짜야 예수 인정하죠? 모세 인정하죠?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 여호사갈 두 사람만 인정하면 안 들어버려요. 그 수륩바벨 역사를 인정하면 같이 가라 하지만 인정하면 너 못 간다. 왜? 다림줄 법을 범했다. 다림줄이 무슨 줄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다림줄이요. 그리고 17절에, 아, 7절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어. 이 선지국가입니다. 나라가. 이날까지는 우상의 판을 쳤잖아. 개인 세시가 따부 세시가 10일 하나 지나가면요. 쭉쭉이 다 잡혀가서 그 알곡을 남았는데 이제 우상에 통과 안 돼. 응?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8절, 자기의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이게 우상단이거든요. 마음의 제단이나 예수 외에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우상제단입니다. 부모나 처자나 땅의 것이나 예수 외에 더 좋은 게 되면 우상입니다. 없어요? 그럼 안 밖으로 예수만 최고요? 그 자나 깨나 예수요? 안지나서는 예수요? 그게 진짜입니다. 어? 앉으면은 예수가 안 보이고 서면 보인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어? 자기의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선지국가입니다. 10일 한란 이게 17장이 우리 한국의 10일 한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서문학교 한란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에 처소와 작은 산골 뒤에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구원의 하나님은 큰 구원 이사에서요, 세일이요. 지금 한국교회 세일을 다 반대해요. 다 잡혀가요. 목사들 잡혀가면요, 집사들이 우리 목사가 왜 잡혀가느냐? 세일을 몰아 잡혀갈 때, 아이고, 그럼 세일교회 가야 돼. 그때 다 오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교회도 다 우리 교회예요, 이제. 왜? 당회장이 잡혀가면 다 오게 돼 있어요. 어? 예? 요즘 목사들 설교해요. 유치원 학생들 설교해요. 주일학생 그 정도나 성경 정도가. 응? 예수만 잘 믿으세요. 만복이다. 만복이 온다. 만복이. 조화래. 만복 조화래. 예수 성경들 믿어야 만복 오지. 걔들아 지금 믿어서 만복 올까요? 지금 마음대로 믿는데. 우선 다 성경.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왜 불탔느냐 할게요. 마음대로 믿었어. 여러분 솔로몬 아니죠? 마음대로 안 믿죠? 기록된들 가죠? 망신 나나도 가죠? 부끄러워도? 창피해도? 아니, 창피하면 안 되지. 창피해도 가야 돼? 대답 못 하잖아. 창피해도 가야 돼? 물도 못 먹겠네. 이 기록된 본문이 어려워, 사실은요. 인간은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잡아당겨야 가지. 구약 역사는 표면적인데 의인이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나의 법을 바꿔서 신약의 믿음의 법으로 예수가 법이다. 자, 모세 율법을 준 것은 지켜서 예수 만나는데 못 지키게 못 만나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은 세 가지를 증강했죠. 세 가지 성령이 첫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했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율법이 아니요. 죄는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모세는 예수 안 했어요. 계명 지켜. 하나님 성경에 성경 안식일 지켜. 부모를 섬겨.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탐내지 마. 거짓말 했잖아요. 열 가지를. 그거 예수님이 싹 지워버리고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다. 더 좋죠? 그럼 십계명은 어떻게 된 거야? 예수가 지워버렸지.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지. 그게 십계명이 예수 죽였으니 십계명은 끝난 거야. 그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다. 이제 2000년 전부터 법이 뭐라고? 예수가 법이다.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그러니까 의는 뭐냐? 예수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늘 가셨다는 거. 십자 공로. 심판은 뭐냐?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다. 용이 망한 거예요. 예수가 용을 잡았다. 우리 마음의 용을 잡아서 예수 믿으면 마귀가 우리를 못 끌고 가. 성신이 지켜. 그런데 재림 때는 육체까지 마귀를 잡아서 여러분 신경질 많죠? 당연하지. 신경질로서는 사람 아니지. 소도지, 소도 신경질 했는데. 개도 신경질이라 사람을 깨물어요. 개도요. 응? 그런데 주님 오실 때 건세 주면요. 몸에 신경질이 없어져. 그 이 말씀 다 읽고 들으면은 소막해. 사람이 딴 사람 돼. 편안차거든. 얼굴도 웃음이 꽉 차고 말도 아주 인자하게 겸손하게 듣기 좋은 몸하고 욕도 안 하고 응? 사람이 신이 됐다고요. 그래 71년도에 강화문에 가면서 신의 사람 나타났다 하고 이 목사 사진 딱 붙이고 전도했다는 게 3일 전에 안 오더라고요. 그때 전했어요. 어? 신의 사람 나타났다 해도요. 눈도 깜짝하네. 그 연세대학교 학생 지나가서 어? 예수 왔는가 봐. 예수 왔는가 조금을 하더라고요. 응? 이 목사님이 우리 해보자. 3일절 집회 해보자. 어? 했는데 해도 아무도 안 모여. 우리끼리 우리만 모였어요. 그때 할까 지금 우리가 해야 돼 앞으로. 이 소련이 지나가면요. 가만히 있어도요. 외국에서요. 우리 보고 좀 대화하고 토론 좀 하자고. 그 우리 있으면요. 그 방송국에서 프로듀서가 와서 인터뷰 하자고. 그러면 얼마 줄래? 천억을 줄래? 다 주지요. 그래 그때 인터뷰하면 우리가 떼돈 벌어. 그게 열방의 재벌 동강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련이 한국 우리 재단을 망했다면 보통 뉴스입니까? 보통 기사입니까?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안 해. 가져와. 지금은 우리가 2천만 원 주고 3천만 원 주고 신문에 좀 냅니다. 광고를. 조선일보 요만큼 내는데도. 5천만 달 켜요. 그 돈으로 안 합니다. 그 우리 책만 달 하는데. 그때는 이 보금 재료가요. 원료가요. 엄청 비싼 게라. 그래서 이거 조금 내주고 한 돈 좀 가져와. 그래서 우리 한국 빚도 갚고 다 선지우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빚 좀 갚아줄게요. 뭐 지금 고민하지 마세요. 아, 이사 60장에 열방의 재물 동백보다 했잖아요. 그 안 오면 하나의 거짓말쟁이지. 예? 그렇죠. 그럼 45년 고려에서 숨은 역사 나갈 때 와서 신발 벗어라,
발바사살 주고 전하고 할 때, 막, 구스 사람, 애교 사람이 많은 돈을 갖다 바쳐. 예물을 갖다 바쳐. 하나님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거 안 받을 수 없잖아. 자, 가져오는 걸. 거기 성가에, 열방의 재물 동방에 오니, 가련한 민족 하나님 자랑하리. 우리나라는요, 소련에서는요, 맹 못 칩니다. 그 공산당 붉은 용이 소련에 일곱 머리 보냈는데, 저놈이 자기 땅을 다 잡아먹고, 몽골 잡아먹고, 중국 잡아먹고, 북한 잡아먹고, 우리나라 갖다 작살나는 거예요. 푸틴이 이거 모릅니다. 이거 푸틴이 편지 보냈다, 푸틴. 그 뭔 소리고? 어? 그럽니다. 그게 푸틴 너 봐. 이사야 7장 8절 읽어봐. 네가 사명이 뭔지, 너 아수리야. 너 한국 왔다 망하는 거야. 아마 푸틴도 이거 설교 들지 몰라요. 페이스북 통해서. 응? 러시아 사람 듣겠죠? 안 들어? 그 써. 러시아 사람 잘 들어보라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뭘로? 방신 말씀. 유다가 승리한다. 아수르 망한다. 북한도 망한다. 다 망한다. 유다는 안 망한다. 스르바벨이 뭘도 줬다. 뭘 두면 내놓으면 태산이 평지된다. 나라가 하루에. 인종 순식간에. 야곱아, 너 지렁이지? 예, 일어나. 타작이 되는 거. 그날이 초막절 날이야. 여러분, 타작이 되면 좋겠죠? 지렁이가 타작이 됐다. 큰 이적이다. 예? 이적이요? 지금은 지렁이야. 여러분 말 듣는 사람 없어. 말하면 욕만 먹어. 근데 앞으로는 타작이 되면요, 오세요, 오세요. 막 초청해. 예? 예, 불란서 콩코드 여객기 700명 타는 거, 응? 그 한 번 타면 돈 꽤 많이 나는데, 그냥 비행기 빈 걸로 와서 우리 동방에서 마술 좀 타라고 공짜로 그 가면 기내 가면 음수도 좋은 거 주고 잠도 자고 대접하고 그 미국 갔다 하루 자고 오고 영국 갔다 그 타고 다녀. 예? 나도 안 타봤지만 좋다케 그거 타면 1등 여객기라. 어? 우리 하나님 대접해서 저것들 고통 고생 많이 했는데 비행기나 좋은 거 줘서 타고 가라. 그래서 이제 태평양 날아갈 때요. 야, 세상 보면서 참 동방에서 신난다. 그래서 밥 안 먹어도 배가 고파. 예? 그런 날 온다고요. 그, 같이 가서 손 들어봐. 같이 가서라. 누가 데려갔네? 응? 하나님께 도장을 받아야 같이 가지. 이렇게 하나님께 잘 보여요. 중심으로. 거짓말 하지 말고. 아쉽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내가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나 좀 고쳐주라고. 그 눈물이 나와요. 성령이 역사하면 눈물이 나고요. 귀신이 역사하면요. 웃으면 나, 웃으면 나. 귀신은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은 눈물을 좋아하셔. 그래서 다윗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아, 병에 담았어요. 시편 6편 보세요. 다윗의 침상은 젖었어요. 하도 눈물을 흘려가지고. 응? 감사한 눈물, 회개 눈물, 다윗이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응? 울면서 70년에서 살아다고. 거기서 시편이 낙차고 나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잔잔한 물가리는 하셨거든. 다윗의 시편 기도가 우리 기도인데. 오늘 우리 삶이요, 세상에 만족이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우리 갈 길이 따로 있어요. 가정에서부터. 그 길 가야 돼요. 예? 그게 야곱의 도라고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다 없애버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요. 이는 네가 자기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을까 하기라. 그 하나님 안 섬기면 이번에 다 출해낸다니까요. 쫓아내버려.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로 너의 씨로 잘 발육하기도 하였으나 이게 KSC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인간 수단 방법으로 이방 종교 선작해도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예? 농사 폐롱하듯이 교회가 폐롱당해. 어제 기독교신 보니까요. 우리 한국의 중형교회,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한 절반 정도 무너진다. 어떤 목사가 조사를 했어. 꼭 교회 조사를 했는데, 교회가 이상하게 자꾸 나간대, 교인이 나간대, 교인 숫자가 적어지고, 교회가 무너진다. 그 왜 그런 거? 왜 그래? 귀신이 왔지. 마귀가 역사했어. 왜? 우리나라는 선진국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대형 교회들이 뭐 합니까? 협상하고, 물질주의로,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목회 성공. 그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 대형 교회들이 큰 우상제를,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 무너질 줄 아무도 몰랐죠? 하나님도 몰랐을까? 예? 하나님도 몰라서? 하나님 알았지. 그렇게 솔로몬 역사를 읽어보고, 솔로몬 뭐 했는가? 금송아지, 돈 따라갔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들이 돈만 있으면 복 받아야지? 저주요. 오늘 목사님들 강단에서 부자들만 복이다 했네.
설교 잘못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간 적이 없어. 부단은 천국 못 간다! 했지요? 그거 막 해야 돼요. 부단은 천국 못 간다! 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 목사가 나밖에 없어. 예? 나 부자 천국 못 간다! 해. 예수님 그걸 가르쳤어. 그래서 일용할 양심을 쓰면 된대. 예? 왜 한 달 양식을 달라 해? 일용할 양식이면 되지. 응? 뭐, 김밥사 갈라 그래? 그 다음에 12절에요. 슬프다. 참, 인간적으로 비극입니다. 복된 땅에 살면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세계 민족이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한국을 중심에서 KNCC, WCC, 프리메이슨 막 춤을 춥니다. 세계 하나 되기 위해서. 예?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데, 하나님 우상숭배 제일 싫어하는데,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온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초막절에 하나님 우리 재단 통해서 이 예언을 외치면요, 협상주의는 다 도망가요. 예? 그래서 소련이 잡아가. 그 소련은 인간 쓰레기 청소꾼이라니까요. 응? 로마 제국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요, 부패 타락했어요. 그래, AD 70년 다 잡아갔어요. 그렇죠? 그 솔로몬 성전이 부패했어요. 누가 잡아갔어요? 아수르 바벨론이 430년 잡아먹었어요. 그 뒤에 회복이 수르바벨이요. 똑같이. 오늘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부패 타락이 됐어요. 교회마다 뭐 자랑합니까? 교인 많은 거 자랑하죠. 건물 큰 거 자랑하죠. 재정 자랑하죠. 1년에 우리 수익급이 얼마나? 그 자랑해. 예수님 그 자랑한 적이 없어요. 네? 예수님 자랑했어요. 가부가 좀 높은. 너희들 중에 가부가 제일 많이 다쳤다.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그래야 교회가 되겠어요? 예? 가부 여든 두푼 가지고 교회 운영이 되겠냐고요? 그 여신 그걸 자랑했거든요. 뭘 가르치느냐? 돈이 아니야. 마음이지. 예? 중심이지. 그래서 한국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부흥이 됐는데요. 속에는 썩었어. 그래서 300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의 부패를 우리 보고 거울로 삼으래. 예? 거울로 삼으래. 자, 13절에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온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니 산의 혀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틱을 같을 것이라. 여러분 요즘 뭐 태풍 많이 불고 뭐 큰 강풍이 불잖아요. 그럼 재산 많은 사람 다 날아가잖아. 특히 미국에 바람 많이 불지요. 미국 사람 미국 왜 바람 그 많이 붑니까? 우리나라 바람도 안 부는데. 부자가 다 날아가. 또 산에 불이 나가죠. 오래오래 길러갔던 산림이 다 타버려. 그게 뭐냐? 계속 18장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부자도 못 깨달아. 아이고 땅에 돈 벌어서 잘 생겼지. 다 불탔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 그런 마음 들어야 되는데 없어요. 14절 마지막 절에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인간이 하루살입니다. 하루살이. 예? 인간이 뭐냐? 메뚜기! 하루살이! 응? 뭐요? 아침에 하는 안개! 아침 안개. 날아가버려. 인간 70평생이 뭐 소망이라고 땅에 소망을 둡니까? 응? 요즘 국민 학생들이 친구들께 야 너는 몇 평이야? 우린 80평. 그 뭐 12살짜리는 말도 못해도 부끄러워가지고 우리는 아무 평도 없어. 애들도 벌써 평을 따죠. 너는 60평, 나는 30평. 그래, 쪽팔린다 이게 쪽팔려. 응? 어른들이 그 말하니 애들 배우잖아. 요즘 서울에 살면요, 적어도 100평짜리 살아야 이렇게 된게죠. 남의 세방 사면요, 이렇게. 응? 부끄러워서. 하나님은 안 찾고, 너 하늘에 몇 평이냐? 땅에 간사도 하늘. 난 하늘 만 평이다. 최고다. 하늘에 평수가 많아야 되지. 그 땅에 평수 불탈 거 뭘 많아. 그래서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다.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의 분깃이요. 하나님을 잘 못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련의 몽둥이를 보내서 유다를 쳤어요. 그래 알곡만 남았어요. 그 알곡을 세계로 흩어졌으니 모아야 되는데 그게 5개월 동안. 14마세 모으려고 하나님이 소련을 몽둥이 들고 치는 거예요. 그 베드로 바울이 나갈 때는요. 로마가 몽둥이요. 로마를 들어서 사도들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들이 줄 서는 거예요. 그 왕권이 순교 왕권. 응? 여러분 땅에서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 성경대로가 복이에요. 성경대로.
그 성경도 갖고 있어요? 애쓰고 있어요? 택한 사람은 안 갈 수가 없어. 하나님 강권으로 밀어붙여. 그 생각 장사하면 딱 잘라버려. 그리고 이리로 가. 요러가 때리면 요러가. 하나님이 목자장이에요. 목자장. 하나님 목자라니까요. 그 여러분 말씀이 목자요? 말씀대로 지금 묵상하고 가고 있어요? 안 가지? 따라요. 말씀 따로. 나 따로. 따로 국밥은 들어봤다. 여러분 국밥 먹고 싶어요? 우리 1층에 국밥집이 생겼어. 그 나는요 나이 80인데 한 그릇에 4,000원에 준대. 그 여러분 먹고 싶으면 내가 사다 줄게. 4,000원은 내. 8,000원인데 80 넘어 4,000원에 준대. 예? 혹시 갈비탕을 넣고요 한우 곰탕 한우 설렁탕 있는데 4,000원 내면은 먹을 수 있어요. 절반값에. 어떻게 내가 가서 사다 주면 되지. 그렇듯이 영적도 제가 학교 서가라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배고프면요 내가 갖다 드리지 대접하지. 그래 성경에 뭐 알고 싶다 좀 뭐 이상하다 하면 그래 문자 보내면 내가 답을 딱 보내지. 예? 그 우리 교인들 참 머리가 좋아요. 예. 설교하면요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근데 한편은 걱정이 돼. 예, 진짠지 가짠지. 질문이 없으면 분명히 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질문 좀 하세요. 예? 질문하라고요. 인간이고 비극이 뭡니까? 질문해요. 답은 17장이야. 예? 그만 좀 봅시다. 28장입니다. 자, 하나님의 완전 계약은 천지나 변해도 안 변합니다. 그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운 재단이 있고 종이 있으니 다 맡기고 예? 일편단심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완전 계약 변함없이 이루어지니 나의 소망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신 완전한 복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 네게 주고 내게 주리. 모든 것에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신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그것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강권 역사 너에게도 나에게도 주의 기도 성도 기도 합하여서 이루어지니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신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그모로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주의 나라 들어가서 너도 나도 누려보자. 너의 영광 나의 영광 대만대로 받으리라.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신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그거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려고 야곱을 택하여 복주셨나이다. 사탄은
야곱을 다 뜯어먹어도 하나의 약속 변치 않고 스룹바벨로 회복시켜 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 뭐또큰 전쟁이 일어나서 아담이 잡혀갔지만은 다른 아담이 와서 찾아왔나이다. 고맙습니다. 이제 만대를 정하신 아버지, 우리 길은 예수가 길이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요함은 악망하고 따라가면은 시온산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인간 종말 비극에 대해서 중공이 13억 인구 다 망하고 러시아가 내려올 때에 한국까지 와서 큰 소리 쳤지만은 초막절날 가서 다 송장이 되고 유다가 승리하여 온 세계를 회복시키는 여호와의 초막절 감사합니다. 일꾼으로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막절 일꾼이 됐다면은 3대 분량 갖추고 나는 없어지고 겸손한 종들로 말씀만 따라서 한 걸음 또한 걸음 핍박받고 욕먹고 쫓겨나도 이 길만 갈수 있도록 인내 믿음을 더하여 천년명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